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초스고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아, 제가 초수고에 나와서 영광이고요. 재밌고 즐겁게 복귀를 하다가, 네, 그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현 구단이고요. 얼마 전까지 계속 국가대표에서 훈련하다가 지금은 군 입대 문제로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맥심교 우승해서 초수고에 나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아, 네. 그 군대는 언제쯤 지금 가실 아, 예정이냐? 해군 바둑병이 있어서 해군 바둑병으로 거기 합격하게 되면 6월 8일 날 입대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 맥심 커피배 우승하셨는데, 오늘 그 바둑을 이제 해설을 해주실 텐데, 그, 요즘 어떻게 우승하시고서 많이 좀 달라진 점을 느끼시나요? 글쎄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고,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고, 또 인터뷰 요청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평소보단 좀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맥심 커피배 그 최종국 이제 2국을 한번 제가 그 복귀를 해볼 텐데, 네. 그 상대 신민준 구단이랑 평소에 좀 많이 그래도 대국을 하셨었네요. 네. 저도 국가대표를 했었고, 민준이도 지금 국가대표고 해서, 국가대표 리그전에서도 많이 두고, 또 시합에서는 네판 정도 뒀던 것 같은데, 2승 2패로 호각이었고, 국가대표에서 많이 도왔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상대였습니다. 그 4강전에서 이제 나연 구단한테 이제 좀 어렵게 이기셨는데 그 바둑 좀 어땠나요? 일단 좀 어려운 바둑이었고, 중반에 좀 많이 슬기 싸우면서 많이 유리해졌는데, 좀 집중력도 좀 떨어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해서 역전을 당했고, 역전을 당하고도 좀 계속 어려운 슬기 싸움이 있었는데, 마지막엔 제가 진 바둑인데, 그때 당시에는 졌다고 생각 안 못했고, 그냥 만만치 않은 정도. 만만치 않은 수익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두고 있었는데, 좀 운이 좋게 상대가 실수를 해서. 실수를 해서 승리할 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국도 이제 이기셔서 약간 연승을 이어가셨는데, 1국도 어려웠죠? 있었습니다. 아, 네. 일국도 조금 비슷한 흐름, 중반에서 승기를 잡았었는데, 조금 방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바둑이 끝나고 조금 더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국을 한번 저희가 복귀해 볼 텐데, 예, 이지영 구단이 이제 100을 잡으셨죠. 네. 예. 그래서,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흑100 중에는 뭐가 좀 편하신가요? 두시기에. 사실 흑보석은 제가 좀 즐겨 쓰는 보석이 있어가지고 그 보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백은 워낙 좀 상대에 맞춰서 좀 연구를 하는 편이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누가 좋다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LG 배 같은 경우는 흑백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로 뭐를 선택하세요? 흙으로 좀 많이 두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 제가 조금은 공격적인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스타일.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흙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 요즘 이렇게 걸침에서 많이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 뭐이이 보석은 흙이 엄청 자주 나오는 보석인데요. 사실
사실 입포석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두면 거의 좀 쪽으로 많이 걸쳤었거든요. 아... 근데 뭔가 상대방이 이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서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비틀어서 저쪽 걸치는 걸로 연구를 좀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보통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많이 네. 받아뒀는데 받지 않는 이유는 있을까요? 글쎄 뭔가 뭐 지금 338 수도 있고 좀 걸쳐서 좀 적극적으로 둘 수도 있는데 뭔가 받는 것도 뭐 많이 나오는 프로 진행인데 저는 뭔가 약간 기세로 이렇게 받고 싶지 아 그러니까 이제 백이 받으면 뭔가 흑이 좀 네. 작전을 펼칠 네. 그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예 그다음에 예 또 걸쳐왔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냥 걸치는 바둑이 많더라고요 안 받고 네 그럼 요즘 인공지능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좀 양걸침에 대해서 조금 인공지능은 그렇게 예전엔 강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그쵸. 인공지능은 그냥 양걸침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 이렇게 기세로 걸쳐가는 바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보통 양걸침이 일감이었는데 또 바로 걸쳐가는 네 사실 여기에서 보통은 걸쳐가는 건데 지금 제가 원하는 정석은 이렇게 붙여서 만약에 막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조금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쪽 막 있는 거나 믿는 게 이쪽 방면으로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싸움이 되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축머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게 다른 정석을 줄 수 있구나. 이렇게 축으로 먹고 물론 백이 이렇게도 둘 수 있는데 제 스타일은 좀 흙이 제가 좀 두터운 걸 선호하는 편이어서 조금 저한테는 불만족이다. 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도 그런 깊은 뜻이 네, 그래서 아. 조금 생각을 그래서 좀 어떻게 포석을 구성할지 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걸쳐왔습니다. 일단 저쪽은 보류해두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도 역시 뭐 어느 쪽을 받아도 무난하지만 조금 기세로 이렇게 손을 뺐 이것도 굉장히 큰 자리죠? 네. 여기는 흙이 안 두게 되면 나중에 되게 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먼저 이쪽을 지금 아무도 이 걸침에 대해서 여기만 한번 받고 계속 네. 걸침을 안 받고 있는 네. 서로 좀 근데 요즘에 워낙 이런 게 대세이기도 하고 조금 서로 기세의 대결 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걸쳐오겠죠. 네 그쪽. 지금도 사실 처음에 1감은 제가 이쪽으로 붙여갔는데 같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금 축이 흙이 좋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흙이 이렇게 때렸을 때 이쪽 모양을 백에 걸쳐져 있어서 먼저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흙의 정석성 되게 좋지 않네. 이렇게도 둘 수 있지만 이거는 흙이 두터움을 좀 더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또 반대쪽으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흙이 붙였을 때 거의 일단 100의 담수는 이걸로 예상을 하는 거네요, 보통. 왜냐면 예전에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뒀었는데 뭐 빠질 수도 있고 요즘은 마늘보다 두고 뭐 삼삼도 팔 수 있지만 삼삼은 조금 요즘은 정석이 별로 안 좋다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뭐 이 세 가지를 보통 많이 두는데 뭐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저한테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석이어서 그래서 약간 좀 더 복잡한 네. 진행이 되겠죠?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 근데 빠지는 것도 그냥 한 판에 봐줘 같습니다. 네. 원래 보통 진행은 흙이 여기서 여기로 엮여지고 이렇게 붙여가는 게 보통의 진행인데 그 다음에 이게 나오나요? 아 거기 나오네요. 이런 정도로 두는 게 보통의 진행인데 저도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네. 이렇게도 흙이 충분히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진행이 네. 근데 조금 흙이 비틀어 예전에 저도 본 적은 있지만 이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잘 안 해놔가지고 이수는 이제 백이 받아주면 바로 저쳐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받아주면 이거 일단 아 일단 보완을 저쳐놓고 원래는 이쪽 약점이 신경 쓰여서 흙이 이쪽을 못 저쳐갔는데 지금은 방어가 네, 됐으니까 방어가 됐으니까 만약에 백이 늘어간다면 이쪽을 급소네 이렇게 하면 일단 백 모양이 일단 안 좋기 때문에 백이 불만인 거 그렇네요. 그래서 실전은 계속 젖혀서 이쪽을 끊기더라도 백이 안에서 살면 흙 좀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여기도 이제 좀 튼튼해져 네, 이쪽도 흙이 조금 손해받고 방비하느라 여기서 사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단수치는 거랑 호우치는 거 아,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인공지능은 사실 이렇게 그냥 빠져서 아 보통 호우가 일감인데 또 거기를 네. 빠지는 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호우치고 천천히 이렇게 치고 이면 이런 식으로 치면 이 모양과 만약에 똑같이 실전처럼 된 이 모양 이 어느 게 더 나은지 생각하다가 저는 이게 백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꼬셨어요 진짜. 아 근데 뭐 큰 차이는 아니죠.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그래서 좀 호우치고. 그래서 이렇게 젖혀있는데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달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여기선 흙이 치고 실전에 이렇게 흙이 치고 이렇게 해서 흙이 둘 수도 있고 흙이 그냥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어요. 되게 끊으면 버리나요? 이렇게 바꿔치기 흙이 이렇게도 둘 수 있고 있잖아요 제가 뭘 쳤는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이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끊어보면 옳지 이렇게 끊을 수도 끊거나 치거나 비슷할 것 같은데 있고 일단 이쪽 치 이렇게 백이 이렇게 우형된 모양이
죽어요. 그리고 제 저는 이렇게 이으면 이쪽을 베개 단수를 치려고 해요. 아, 그렇네. 이렇게 있는 흙 모양이 안 좋기 때문에 타이밍. 이렇게 두려고 하는데 두려고 했는데 이 한 점을 버리고 그냥 치고 이런 식으로 뒀으면 백은 이미 여기 조금 악수를 해서 흙이 여기 두터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백이 확실하게 못 살아있네. 네, 나중에 또 이렇게 흙이 두터워지면 또 잡으러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생각한 게 좀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호구보다는 단수가 조금 나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수가 나 아니면 이거 백이 젖혀 있는 걸로 이쪽을 먼저 치거나 이렇게. 지금은 이 한 점이 크기 때문에 아, 그거 이어야 되는데 그때 젖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친 이게 문제였다 기보다 이게 약간 여기서 되게 수순 차고가 조금 있어. 야, 이게 진짜 엄청 디테일한 진짜 타이밍인데 이게 아, 쉽지 않네. 그래서 저도 조금 쉽게 생각했었고 좀 거기서 좀 실수가 나왔었는데 근데 실전에는 흙이 리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받아줘서 네, 실전에도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백이 생각한 대로 된 거네.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 접전에서는 백이 만족이었던 거. 거기 단수도 네. 기분 좋고. 사실 여기서도 아까 같은 양걸침이어서 여기 붙이고 싶었는데 아. 지금도 여기 끊기는 게 이제 이렇게 뭐 실전에 이런 거 충머리 하나 쓰고 이렇게 넘으려고 물론 흙 이렇게도 둘 수 있는데 조금 흙이 두터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 이거 공격당한 네.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게 살기만 한다면 흙이 집이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근데 백도 집이 큰 집은 별로 없기 때문에 아, 다 조금 조금만 네. 집이라서 여기가 만약에 두터워지면 흙이 이쪽 발전성도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이쪽도 좀 흙이 두터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와 이 정도는 굉장히 그 두터움을 좀 중시하는 거든요. 네. 제가 뭔가 스타일이 조금 두터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전에는 여기 안 붙이고 근데 실전에 마늘모 뒀는데 그냥 빠지고 이렇게 뒀던 게 두는 게 감명했나요? 네, 좀 더 감명하고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간다면 저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했을 때 이쪽과 이쪽이 맞보기여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빴는데 나중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끊으면 뭐 이렇게 아, 넘어가면 되고 밑으로 넘어가서 이게 들어오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여기 막으면 어떻게 써왔나요? 네, 막고 아 그렇게 써왔나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싸워도 되게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려운 싸움 네 조금 어려운 싸움 근데 확실히 이게 좀 감명한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벌리는 게 마늘모를 주고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이게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쪽이 뭔가 좀 더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쪽. 지금 원래 두 칸 뜨리면 또 이쪽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조금 백 모양이 조금 얇기는 얇네요 네. 이 부분에 좀 전투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네. 네. 한 칸을 뜯죠? 네. 나를 짠
여기서 이제 저도 좀 놀랐어요. 침입을 갔죠, 바로? 네. 이수 좀 예상을 하셨네? 사실, 그런 급소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바로 침입할 줄은 몰랐어요. 이게 또 네. 인공지능 추천서 있더라고요. 강력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하고 나서 보니까 좀 강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이 여기 좀 날짜 받은 것도 조금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떻게 대신 들여다보고. 야, 이건 또 어려운 감각이네. 네. 아, 유연하게. 네. 백이 뭐 이쪽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겨주고. 이렇게 두터우면 싸면. 여기 실리는 조금 흙이 벌었지만 그 전에 여기 백쪽 실리가 여기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나중에 살릴 수도 있고 네. 이것도 이제 좀 약해지네요. 이렇게 백이 두텁게 만들면 흙이 발전성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백이 괜찮은 형세였고. 아,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나오면 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기회를 끊고. 네, 끊고 이쪽을 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어려운 싸움인가? 네 어려운 싸움이긴 한데 여기를 하나 밀어놔야 되나요? 이쪽 나오는 아 그렇네요. 이걸 밀어놓고 이걸 두면 이제 여기 흙이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네. 아 그렇네요. 이거는 백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살기만 하면 네. 이거는 흙이 조금 오히려 이렇게 밀어갔다가 그렇네요. 근데 집으로도 뭔가 손해보고 백은 양쪽이 네. 지금 다 안정됐으니까 네. 이건 근데 사실 또 사람이 생각하기 좀 어려운 뭔가 느낌은 있네요. 네 사실 시간이 조금 있었다면 충분히 이런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게 또 속기바둑이니까. 네, 속기바둑이니까. 사실 미는 것도 약간 신경 쓰였고. 그렇죠. 침투도 신경 쓰였기 때문에. 좀 일감대로 받아놨어. 아. 근데 이게 오히려 흙한테 네. 좀 네. 기회를 줬네요. 지금. 한테 역습을 당할 수 있어. 지금도 막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받아주고. 이건 넘어갈 수 있죠? 네. 이쪽을 바로 주네? 뭐,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올 수도 있고. 뭐, 무난하게 끊어. 그럼 여기는 이게 있죠? 여기 없나요? 네 여기는 아 뭐가 없구나. 방비가 돼. 아 방비가 돼 있네요. 아 그럼 흙이 나쁘진 않네요. 뭔가 양쪽을 다 했으니까. 저도 이게 조금 기분 나빠서 이렇게 줬는데 사실 여기 집을 깬 거는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해두고 백도 네, 그냥 백도 좀 두터워졌기 때문에 두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실전에 조금 크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게 네. 나름 급소인 것 같더라고요. 네. 조금 크게 들어가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고요. 네, 거기 갔죠. 사실 여기서도 조금 막은 게 좀 느슨했던 것 같고.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쪽을 아 오히려 계속 이렇게 하면 이렇게 호흡치고 지금 이제 이쪽을 네. 움직이는 걸 노리는 거네요? 이쪽이 사실 흙이 뭐 두터워 보이지만 만약에 흙이 이쪽을 받고 이런 식으로 빠져간다면 사실 여기도 먼저 백이 이으면 못 살아있고 여기도 두터운 돌이 아니어서 이런 식으로 뭐 싸우면 백이 뭐 좀 집은 좀 손해봤지만 주소권을 가져갈 수 있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도 물론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싸워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형세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좋다고는 안 봤는데 이쪽에서 조금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흑이 여기를 빌어봤는데 이게 약간은 좀 조금 늦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뒀어요? 여기는 흑이 먼저 그냥 이쪽으로 급수를 짚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받으면 들어가서 네, 받고 이쪽은 이 정도 처리하고 여기 끊는 게 엄청 지금 큰 자리였습니다. 아, 일단 여기를 흑이 끊게 되면 이쪽 백도 약간 약해지고 집으로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갔으면 흑이 충분한 형세였고요. 그렇네요. 근데 실전에는 조금 거기가 약간 그 방향 착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받아주면 받아주는 걸 좀 이렇게 끊으니까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백이 약간 중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양쪽을 이렇게 선수로 처리한 후에 끊으려고 이게 흑의 주문이었던 그게 것이죠. 이제 흑의 주문이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비틀었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 수를 예상을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손빼기는 이쪽 백 흙이 좀 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흙이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고 네. 그 지금 여기가 돌이 사실 없어도 되는 곳인데 네. 지금 예 네, 있는 거네요. 선수로 이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흑이 여기와서 어떻게든 선수를 잡는 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제가 있게 돼서 선수를 뺏겼네요. 네. 이래서는 바둑이 백한테 조금 넘어왔고요. 아, 네. 뭐 여기가 그냥 다 들어가면 워낙 크기 때문에 흑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활용으로 이렇게 뛰어 나와야죠. 백도 이렇게 넘어가는 건 워낙 당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승부처였죠? 사실 이때 제가 좋다고 생각했으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를 활용당하면 좋다고 안 봤고 그래서 여기서 네.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된다 네. 약간 이런 마인드 그리고 흙이 쭉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잘 엮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실전에서도 네. 아주 좀 멋진 수순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백이 가장 쉬운 순 여기를 마늘모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네. 밀어가는 거와 이제 네. 뭐 이런 뭐 장문을 그래서 이렇게 또 만약에, 밀어간다면 예, 밀어가면 여기는 흙이 이쪽과 이쪽 여기랑 네. 여기가 네. 맞보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백이 견딜 수 있는 모양이고 일단 이렇게 두면 굉장히 간단하네요. 이렇게 되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이걸 받는 걸로 하면 이렇게 받으면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낫나요? 이렇게 이게 주고요? 이 싸움도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이런 거 막아가고 막 하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가 이쪽이 약간 맛보기여서 만약에 이렇게 막아가면 이렇게 이어서 흙이 이쪽 패를 할 수는 없고 여기 패감도 많이 그리고 만약에 이쪽을 끊어간다면 이렇게 넘어가면 뭐 양쪽이 맛보기 때문에 이게 좀 곤란한 상황이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끊는 건 여기가 지금 수가 없어서 안 되는 네, 거죠? 네, 지금 수가 없어가지고 뭐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끼어가거나 하면 그렇네. 수가 흙이 너무 없어서
아, 이게 근데 이게 또 초읽기 와중에 네. 이런 변화를 택하는 게 참 또 네. 쉽지 않죠. 근데 이 수는 깔끔하네요. 아주. 네. 실전에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못하는 건 생각을 못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추천하는 거 혹시 그래서 저는 여기를 어떻게든 엮어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먼저 밀고 훨씬 어려운 수준으로 택했습니다. 그럼요. 이거 이제 먼저 약간의 악수를 지금 네. 해놓은 거죠? 이건? 네, 지금은 약간의 올인 작전이라고 봐야 되고요. 백이 이거 이제 뭐 네. 이런 데 돌이 오면 이제 이런 거 끊어가는 네. 거를 노리는 네. 실전은 실 늘었죠? 네. 지금 흙이 여기서 이걸 끊었는데 네. 이게 조금 회착이었다고 봐야 돼요. 아니 잠깐만 여기서 그거 어떻게 뒀어야 되나요? 여기서 여기를 젖히고 끊고 끊은 다음에 여기를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버리고 이거를 먼저 치고 그럼 이제 이거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넣었네요? 근데 이게 백이 넘어간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별로. 네. 그리고 여기도 그게 있고. 이렇게 끊으면. 이게 여기가 절대 선수가 아닌 거지. 네. 지금 여기도 백이 많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그럼 여기서 다시. 이게 사실. 요 교환을 했던 게 요게 뭔가 거의 네.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요걸 준 건데 이거를 안 받는 게 또 이걸 먼저 추천하고 끊고 네. 이렇게 이걸 먼저 하나 추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네 이걸 안 추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추천하고 만약에 먼저 실전인데 이렇게 하고 막으면 이렇게 했죠? 같이 먹는다고 했을 때 저 흙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젖히면 네. 여기를 안 끊어주니까 네. 지금 그냥 가볍게 이쪽을 받거나 하면 이쪽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워낙 잘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이거를 공격하기 쉽지 않죠? 지금 네. 여기 가벼워져서 네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끊는 게 이게 또 이제 수순의 묘네요. 네. 여기 젖혀놓고 딱 끊고 쳐놓고 막는. 백이 뭐 따로 이렇게 둘 게 없네요. 그러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워가야 되는데 이 싸움은.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뭔가 백이 모양이 안 좋아 보이긴 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싸워가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흙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백도 이렇게 나가는 네.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래도 흙이 좀 네. 이제는 좀 뭔가 주도권을 잡은 네. 싸움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은 흙이 괜찮은 싸움. 여기도 뭐 백이 확실하지도 않고 그렇네요. 여기도 나중에 이렇게 되면 네. 끊어지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이렇게 먹는 게 있고. 네. 이거 나중에 거의 선수가 되겠네요. 흙이 좀 이게 이렇게 했으면 흙이 그런 오히려 우세한 바둑이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실전에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더 버텨갔어요. 이거를 그냥 먹고 여기를 네, 지켰죠. 네. 이게 패착인가요? 네. 뭐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네. 냉정하게 뭐 한번 이렇게 젖히던가 해서 뭐 물론 먼저 젖히고 끊는 것보다는 손해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 아, 충머리. 네. 이 한 점은 좀 가벼운 돌이어서 백도 뭐 백도 먹을 이유가 굳이 안 먹고 뭐 저치동원 아니면 이쪽을 밀던가 해서 아 고기 미는 거 좋아 보이네. 두터워 보이네. 이렇게 되면 집 백이 집이 많기 때문에 집이 좀 백이 조금 우세하지만 김 바두 김 바두 아직까지 좀 어려운 네, 바두 네. 네 실전 이렇게 되면 조금 기분 나쁜 걸 알았기 때문에 버텨왔고요. 약간의 수익기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사실 지금 민준이는 여기를 끼워서 네. 조금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하고 네. 아, 붙이는 게 된다고 본 거군요. 어려운 백이 이거 뛰는 게 어려운 수는 아니지만 또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나가서 뭐 이렇게 선수하는 것도 네, 있고 하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흙이 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게 똑같 이미 지금 걸린 거죠? 이렇게 해도 네. 여기를 먼저 붙여도 이렇게 뛰면? 지금 먼저 붙이면 이쪽을 아 그냥 그렇게 되나요? 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 이쪽으로 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고 해서 여기 넘어가는 거랑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주면 야 여기 네. 어, 이게 근데 또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는 아니지만 좋은 수는 좋네요. 네. 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수를 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아, 이 수를 생각했다기보다 그냥 이쪽 수익기를 좀 차고가 있지 않았나. 그렇네요. 진짜 결정타네요. 네. 이후에는 좀 많은 진행이 있었지만 승부가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죽은 네, 거니까. 네. 아, 이게 결정타였나. 지금 한번 해본다면 이걸 뭐 나간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 여기가 선수긴 하지만 이제 여기 수상자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여기를 막히지도 않을 뿐더러 아. 만약에 막힌다고 해도 좀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이게 지금 뭐 이런 걸 해도 아 그건 받아주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때 넘어가고 네, 아 그렇네. 아 그 결점타 있네. 이거 딱 뒀을 때 뭔가 느낌이 안 나요? 이 한 칸 딱 뛰었을 때 이때 네. 뛰었을 때는 네. 조금 내가 잘만 두면 이겼다 근데 1국도 사실 이 정도로 좋은 바둑을 역전 당할 뻔 했기 때문에 아... 집중하자라는 막 계속해서 집중하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 아 딱 이거 이후로 좀 그래도 신민주 구단이 좀 아쉬워서 오랫동안 좀 두다가 이제 네. 딱 돌을 던졌는데 던졌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2국 두기 전까지 일주일의 텀이 있었는데. 좀 많이 긴장했고 조금 마음에 부담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좀 많이 홀가분해진 느낌. 아, 그 이재용 구단이 예전에 한번 저기 그 네. 국수산맥 그 국내 토너먼트에 한번 첫 우승을 네. 했었고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우승인데 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맥심 커피배가 그 그때 우승보다 조금 더 크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일단 맥심 커피배는 구단 그렇죠. 글이 나오는 시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최고의 기사들이 다 나왔죠.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시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제 이건 명국이네요 이거는.